둘이서 본인들이 느끼게 됩니다. 아하, 거기서 오해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애들 스스로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물론 단점이 있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건데, 이거를 우리 부모들이 의식적으로 훈련을 좀 해주면, 그래서 이제 우리 엄마는 우리들이 싸웠을 때 우리 말을 들어주는 존재다라고 신뢰하게 되죠. 그러면 이것이 습관이 되면 애들 스스로 그것을 중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요거를 반사놀이. 그래서 애들이 갈등이 있을 땐 어떻게 하자? 예, 반사놀이를 해주자. 시간이 걸리더라고. 그러면 엄마는 얘기를 하다 보면은 시간이 쫓기면 이게 누군가 편을 들어주잖아. 네가 잘못했다라고 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 손에 묻히지 말자는 거지. 예, 그렇게 해서 갈등을 중재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5분 46분 들어가네요. 15분간 잘 쉬시고 11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회복 마지막에 애들이 둘이 막 부모 앞에서 다툴 때 무슨 놀이를 해주자? 무슨 놀이? 여기 채팅창에다가 반사 놀이, 네, 반사놀이. 회복적 소클이란 말 대신,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네, 신비한, 예, 평화를 가져오는 신비한 방법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11시에 뵐게요. 네.